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사주팔자 이야기. 오늘은 반복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지, 또 반복학습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공부, 이제 역학 공부,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반복학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는 반복학습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역학을 잘할 수 있는, 이제 빨리 잘할 수 있는 길은 뭐 제가 읽기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로 빠른 길이고, 그리고 또 제일 바른 길,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제일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반복이 중요한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잖아요. 네, 새로운 언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언어들을 만약에 배우게 될때 이제 그게 한번 배운다고 금방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반복학습에 해가지고,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반복학습에 해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역학도 똑같습니다. 사주팔자에 나오는 그 모든 용어들,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그 법칙들,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소한 걸, 여러분한테 익히려고 그러면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역학을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비법, 비법, 비법 막 이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역학은 비법이 없습니다. 한번 반복 한번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100번 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100번 본 사람이 잘하게 되죠.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저 아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이 생각도 끼어들고 저 생각도 끼어들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거, 또내 마음속의 고집, 여러분만의 그 이게 틀림없는데 하는 그런 고집, 뭐 이런 것들이 막 끼어듭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선입견, 편견, 또 자기만의 주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막 끼어들다 보니까 뒤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조금 옆으로 이제 빗기 나가게 되는 거죠. 살짝 나가다 보니까 뭘 하니까 이제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할때 이제 요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 학습을 안 해야 되느냐? 그래도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그거 말고 몸에 빨리 익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할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그저 이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인데 뭐 대학교 막 이런 걸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걸막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요걸 찾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터울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낙심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리고 또 포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저는 이제 낙담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코스트를 거의 다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이제 화가 나죠. 이러면 막 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저 선생이 내한테 이제 잘안 가르쳐서 그래. 저 선생이 지가 알고 있는 치는 잘 풀면서 내가 쟤한테 배웠는데 나는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거니까 저 선생님이 뭔가 빠뜨리고 이렇게 해줬을 거야. 이렇게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선생에 대한 불신도 생기게 되고 책에 대한 불신도 생기게 되고 또 역학이라는 학문, 이 공부에 대한 불신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뭐 저는 보니까 한 100명 중에 한 99명이 거의 대부분 이 코스를 밟으면서 역학 공부를 포기하는 걸 그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낙담의 골짜기로 안 가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만 뭐 알아낸 방법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역학 공부를 성공시킨 사람들. 성공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 사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말을 하게 되면 또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스스로 역학이라는 학문이 몸에 착 배워 가지고 자기한테도 이롭고 또 남한테도 이롭게 하는 이제 그런 단계,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공부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이제 아까 첫째 반복학습, 두 번째 기초에 막 엄청나게 노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죠. 첫째는 반복학습, 두 번째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 사주팔자 풀이는 거의 기초에서 90%가 다 풀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10% 정도가 이제 통변이라든지 테크닉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기술 같은 게 필요하지 거의 대부분은 90%에서 다 풀이 됩니다. 제가 그걸 증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명품 있죠? 명품 이제 여자들 좋아하는 이제 백 같은 거, 이 이제 명품 진짜. 이제 오리지널 진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짜가. 이제 짜가는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가짜 명품하고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가짜는 진짜하고 구별이 잘안 된답니다. 이뭐 전문가가 봐도 잘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명품 백을 이제 산 사람, 이제 그백 주인, 그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죠. 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그 사람은 구별합니다. 언제 구별해? 비올 때. 비올 때, 이 백을 가슴에 안고,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그거는 진짜입니다. 근데 비올 때, 이 백을 머리에 이렇게 비 맞을까 봐서 머리에 쓰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명품 백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백에 대해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 또뭐 백을 안 가져본 사람 그런 사람 진짜고 가짜고 구별해라 그러면 대부분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 명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만들어진 모조품 가짜하고 차이가 한 10%밖에 안 난대요. 10%. 그 10%는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거 뭐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제가 이제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래식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뭐한 4, 50만 원짜리 이제 오디오를 하나 샀어요. 그걸 들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래 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공부 막 하다 보면 머리가 막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래식 같은 걸 이제 들으면 한 30분이면 30분 다 이렇게 들으면 머리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머리 이제 열이 나요. 특히 이 저는 이제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 여기가 후끈후끈후끈 머리가 이제 열이 나거든요. 그럼 클래식 들으면 그 머리가 이제 많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한 4, 50만 원짜리 오디오 가지고 이제 어째어째 들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 귀가 자꾸 고급이 됩니다. 그래 어째어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싼 걸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억수로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수로 비싼 거하고 4, 50만 원짜리하고 제 키가 보통 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억수로 비싼 거 이거하고 4, 50만 원짜리 듣다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하고 짜가하고 그 차이는 결국 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학 공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때 기초가 90%고,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수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디테일이라 그러죠. 디테일. 아주 잔잔한 거, 미세한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뭐 이런 것까지 탁
그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명한 철학관, 이제 아니면 뭐 역학의 고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좀 이제 고수들은 착 보면 알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봐야 알죠. 뭐한 30분에서 한뭐 어떤 사람 한 2시간 정도 막 찾아봐야지 알 수가 있죠.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만 튼튼하게 하게 되면 고수하고 차이는 사실은 10%다. 왜? 그 고수도 사주 볼때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 이렇게 싹그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기술을 쓸 뿐입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그러면 첫째 반복학습. 반복학습 외에 새로운 거, 이제 사주팔자 이 모든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생소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접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공부하는 방법은 반복학습 말고는 없죠. 예,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한번본 사람보다 100번 본 사람이 결국 잘하는 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기초를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그 기초를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 정도는 결국 테크닉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뜬구름을 많이 잡죠. 특히 그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제 털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반복학습과 기초 가지고 사실은 사주 90%를 거의 다 본다. 그래서 그거를 튼튼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주팔자 역학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예, 이거 말고 그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